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엘레컴 백팩에서 아쉬웠던 점이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크기가 좀 크고 기본 무게가 좀 상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방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캐나다 가방 브랜드 뱅크의 한국 총판 업체 무브먼트 슬로우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의 가방이 캐주얼한 타입의 가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가방을 고르려니까 마땅한 게 없었더라고요. 뱅크 제품을 보니까 대부분 캐주얼한 느낌의 가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번에 백팩 리뷰를 진행할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가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했던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가방 리뷰를 할 때 여기 가방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명 이런 컨텐츠를 Watch in my bag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살펴보고 제가 이제 평소 가지고 다니는 제품들을 이 안에서 이제 꺼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모든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무게가 좀 상당한데, 이 제품은 암스테르담 카본 백팩. 네, 색상은 블랙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한 2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소재는 뭐 여기 보시면 약간 카본 스타일 있죠. 네, 카본 패브릭에다가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질을 사용해서인지 오물이나 아니면 방수 그런 부분들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5cm, 그리고 여기 세로, 여기 세로가 44cm, 그리고 여기 이쪽의 폭이 1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이 가방의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 특징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뭐 실용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리뷰를 하면서 왜 실용적이고 좀 모던한지 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금액이 왜 합리적인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외부 특징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심플합니다.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심플하죠. 딱 군더더기 없는, 저는 이런 모습이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이 아마 베지터블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여기가 가장 먼저 이제 맞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방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이 떨어져도 다 튕겨나가는. 그리고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본 패브릭이라고 해요. 카본사로 천을 만들어서 뭐 직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뭐 카본 실을 뭐 천 형식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엄청 쫀쫀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여기 처음에 봤었을 때 여기가 그냥 천인 줄 알고 아 이거 방수 될까? 좀 이렇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우산을 써도 막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되게 괜찮은 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무게가 1.3kg예요. 제가 저번에 엘레컴 백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실용성이나 다 괜찮은데 무게가 2kg가 넘어가가지고 확실히 좀 무거운 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무게까지 가볍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이번에는 좀 괜찮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품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겉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옆면, 옆면 보면 이렇게 자크로 해서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산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고, 평소에는 이렇게 자크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쫀쫀하게 붙는 상태에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면 보면 여기에 또 포켓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 히든 포켓이 또 있어요. 여기 막 여권 같은 거거나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숨겨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팩을 볼 때 유심하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 손잡이 부분, 제가 저번에 역시 가방을 리뷰했던 게 엘레컴 백팩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랑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이쪽 부분이 되게 쫀쫀하게 잘 잡아주는 거. 근데 이제 인케이스 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손잡이 부분이 되게 부실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고 다니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 제품도 보게 되면 여기가 가죽으로 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품 만들 때, 이 가방 만들 때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네, 어깨 부분 보면 이쪽 겉에는 이제 카본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안쪽은 메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땀 차거나 이제 그럴 때 요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네, 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겉에는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크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 짐을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셔츠를 하나 넣어갖고, 그 다음에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네, 책을 하나 또, 네, 이 정도 대충 빼고 나면 제가 아직 안에 이만큼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 여기 찍찍이가 하나 있는데, 찍찍이를 딱 풀면, 네,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 안에 파티션이 따로 있어가지고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어야 될 때 이 파티션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 물건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펜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은 여기다 뭐 화장품 같은 거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물망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또 자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네, 소품들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아이패드를 넣어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이제 보관을 하고 나서 그냥 가방에다 넣어서 밴딩 처리만 하면 그냥 물건 정리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가방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뭐 안 넣어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트북 따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패드가 아니라 노트북을 넣으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13인치 맥북, 네, 그 은색깔 구형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들어간다, 네, 그런 부분들, 네, 크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들고 다니니까, 네, 파우치를, 네, 이 안에 이렇게 넣어도 공간이 진짜 넉넉해요.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에, 네,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있고, 네, 충전기 당연히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 아이폰 11, 아, 11이 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이패드 거치대 제가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 각종 충전기, 네, 저는 이렇게 일단 넣어놨고, 이쪽 안쪽에는, 네, 이렇게 제품들을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쪽을 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이죠, 여기? 네, 여기도 또 자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제품을 보관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네, 안쪽 여기 천은 또 다른 재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약간 부드럽고 여기에 스펀지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제품들, 이제 특히 전자기기들, 네, 그런 제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네, 그런 백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영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네, 선물용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나 봐요. 그래서 선물용 포장도 따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제품을 만약에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선물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렇게 흔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뱅크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쇼핑몰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제품을 3만원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무료배송이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백팩 구입하면 10만원 이상쯤 하니까 그냥 무료배송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대부분 상시 할인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한 10% 정도?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캐나다 백팩이니까 직구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졸업이나 입학 시즌 되면 좀 그 할인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한 입학 때 이 가방을 사야지라고 하게 되면 미리 사는 것보다는 그 시즌에 맞춰서 그 할인을 좀 대량으로 좀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네,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원 등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제품들을 이것저것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등급이 올라가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 바뀐다라고 하니까, 네, 이 점도 그냥 알아두셨다가 회원가입 미리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 이 가방을 받았을 때 이것도 같이 왔더라고요. 네, 정품 등록? 정품 등록을 하게 되면 네, 5,000원 적립이 되고 그 다음에 AS까지 따로 국내에서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름 없는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뭐 직구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제품이면 훨씬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워런티 네, 워런티 카드를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뱅크 암스테르담 카본 백팩 리뷰에 관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상세 내용 같은 경우는 판매 링크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이제 달아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가지고 어떤 가방인지 어떤 제품인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혹은 뱅크의 다른 제품이 좀 궁금하다 이런 가방은 어떤가 아니면 이런 제품은 어떤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